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림 그리는 배선생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건대 합격자 가져왔는데 오늘 과는 어디 과죠? 영상영화학과. 영상영화학과인데 요번에 또 실기대회 때 나왔던 소재들을 많이 나와요. 건대 교수님들이 다이소를 그렇게 좋아하신다고. 여태 나왔던 소재들 보면 다 다이소에 있더라고요. 그 티슈도 그렇고 그 의자도 똑같은 걸 제가 다이소에서 봤습니다. 실기대회 그 의자 아시죠? 네, 다이소 여러 개 있죠. 단골설이 좀 액자도 다이소에서 봤어요. 옛날에 액자도 그렇죠. 한번 봤었는데 단체 주문을 하시니까 아주 마일리지가 초과했을 걸로 제가 예상을 하는데 근데 이 뚜껑은 정말 좀 뜬금없긴 한데 요게 없으면 또 굉장히 허전할 것 같죠. 뚜껑만 줬다는 거는 아마 이게 세트가 있었을 것 같아요. 뚜껑만 따로 파나요? 따로 파는 경우도 제가 본 것 같기는 한데. 아 그래요? 저는 이게 사실 집에 물고기 사료통으로 쓰고 있어서 세트로 구매를 했었는데 뚜껑만 판매하는 줄은 몰랐네. 저는 홈플러스에서 봤거든요. 뚜껑만 따로 팔긴 하더라고. 근데 이거였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제가 저희 교실에도 이제 이거랑 똑같은 뚜껑이 있는 병이 있기는 있어요. 네. 병을 같이 주기에는 왠지 교수님들 생각에는 난이도가 너무 어렵지 않겠냐 또 이런 생각을 투명이 또 있잖아요. 네네 겹치게 되면 난이도 문제가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뚜껑은 실물이었나요? 사진? 실물이었죠. 그러면은 뚜껑만 판매하지 않았을까요? 이게 유리까지 있었으면 그걸 다 폐기를. 아 그래서 이건 에피소드인데 학생들한테 이제 네. 그랬어요. 영상 디자인과가 시험을 좀 일찍 봤거든요. 다음날 시험 보는 학생들한테 병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냐. 뚜껑이 없는 병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냐. 그쵸. 그걸 또 버릴 수 없으니까. 예상을 했는데 예상이 빗나갔죠. 우리 제품도 다 어디로 갔을지 정말 뚜껑만 판매하는지 한번 홈플러스를 가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포인트를 몇 가지 찝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오직 이곳에서만 들을 수 있는 제가 합격작들을 쭉 한번 봤는데 네. 일단 기본적인 컴포지션은 깔고 가는 것 같아요. 이 그림도 그렇고 다른 그림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워낙 예. 뭐 많이 나왔으니까요 이제 이것도 기본기다. 기본기가 개성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초 디자인이에요 여러분. 네 아무튼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네. 이 소재가 실제로 볼펜을 분해를 해보면 잉크가 엄청 까매요. 이렇게 빨간색 잉크라고 해서 빨간색 잉크는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막 농축이 돼 있어서 예. 되게 짙은 네 엄청 진한데 예. 학생들 입장에서는 당황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주제를 줬을 때는 다세 볼펜인데 그럼 결국에는 이 볼펜의 심을 분해하라고도 했고 그렇죠. 그러면 이것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고유색을 활용하라고 의도를 했을 것 같은데 이제 그렇죠. 실제로 보여지는 이미지가 다 까만데 그렇죠. 이거를 어떻게 네. 해야 되냐 아마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게 또 그 요새 그런 학원 많잖아요. 굉장히 또 리얼리즘으로 사진을 보고 이렇게 똑같이 그려내는 학원들이 요새 많던데 그런 수업 위주로 했던 친구들은 많이 당황했을 것 같아요. 아마 전부 까만색으로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 친구도 그렇고 다른 친구들도 그렇고 붙은 친구들을 보면은 대부분 보이는 것보다는 조금 더 색을 활용을 한 게 상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출제 의도가 아 이거는 색상을 활용하라고 된 주제다. 이렇게 접근을 한 거죠. 이 학생도 그렇고. 네. 이게 되게 크게 블루랑 레드랑 이 옐로를 삼원색을 의도하신 것 같아요. 색상이 좀 다양하고 모체색도 있지만 질감도 거의 네. 모든 질감이 거의 들어갔다고 볼 수 있죠. 네, 투명 요소도 있고 네. 반사 요소도 있고 네, 무광 요소도 있고 다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오히려 이제 또 주어진 게 많으니까 또 여러 가지 재밌는 장면을 연출할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 포인트는 네. 아무래도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실제로 분해해서 이걸 만져봤을 거예요. 네. 스프링도 있었으니까 네. 여기 하나 따로 떨어져 나왔는데 이거를 아마 휘어보기도 하고 이제 그랬던 것 같은데 네.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한 것 같아요. 스프링이 실제로 안에 있었는데 그거를 늘렸다가 줄였다가 네.
그러니까 이 연습을 했던 거죠, 이 친구는. 그러니까 다양한 네. 모습 중에서 이 모습을 굳이 선택을 한 거죠. 네. 아마 그 부분에서 영상영화학과 네. 교수님들께서 아마 좋게 보지 않으셨을까. 그렇죠. 연출이잖아요. 네. 다이나믹한 어떤 이런 네. 화로처럼 팔딱팔딱 뛰는 그런 느낌. 또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소재가 두 개였는데 네. 분해를 하면은 엄청 많이 나와요. 그렇죠. 볼펜 다 색이잖아요. 색상이 네. 이렇게 세 개인데 다른 것도 있었을 거예요. 이게 아마 여섯 개인가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여기 반대편에 여러 개가 더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엄청 많았어요 이게. 근데 여기 보면 보이시죠? 그러네요. 예, 구멍이 아마 6개였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를 일일이 다 빼가지고 그리면은 엄청 많이 나오는 거죠. 어, 그럼 이 친구 틀렸네요? 5개 그렸는데? 이런 질문 또 많이 하잖아요, 학생들. 이거 구멍 개수 막 틀려갖고 어떻게 그림 망했어요? 이런 애들 많은데, 진짜. 예.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습니다. 엄청 복잡했을 거예요. 분해를 하면은 뭐 이런 것도 나오고 이런 것도 나오고 스프링도 나오고 이거를 분해하면은 얘랑 얘 몸통도 떨어져 나오고 아우 보기만 해도 네, 엄청 많았을 텐데 네. 그 부분을 아마 잘 정리하지 않았나. 이 그림은 너무 과해지지 네, 않게 정리도 잘했고 네. 얼마 전에 올라갔던 영상에 빨대 그림이 있었잖아요. 네. 빨대를 크게 그리고 작게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설명 한번 드렸었는데 과감하게 들어갔죠. 그렇죠. 과감하게 들어가면서 아, 이 부분에 이런 형태가 있다는 거를 관찰을 했다. 이거를 너무 적나라하게 표현을 해줬기 때문에 네. 과감하고 뚜껑도 마찬가지죠. 뚜껑도 어떻게 보면 크기가 많이 크지 않았어요. 굉장히 이 두 개가 이 그림의 네. 힘을 딱 쥐고서 놓지 않는 네. 또 화면을 이끌어가면서 예. 화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부분에 이런 추가적인 요소와 물성적인 표현이나 이런 것들 다 들어갔고 색상에 대한 표현도 정리가 잘 됐고 소재에 대한 정리도 잘 됐고 잘 그렸다라기보다는 그냥 무난하고 점수가 깎일 게 별로 없는 주제라서 입시계 모범생 같은 네,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기본기를 아주 잘 네. 지키고 꼰대 같은 그런 입시 꼰대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러면 뭐 더 할 말이 없죠 사실. 이렇게까지 그렸는데 시간도 없었을 거예요. 네, 대학 가서 모범생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그림인데 뭐 더 이상 뭐 하실 말씀 없으신지요? 네. 네, 그러면 이번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또 이제 몇 개 남았죠? 13개인가요? 아 너무 많습니다.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아무튼 여러분들 어떤 그림이 과연 합격하는지 꾸준히 또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